안녕하세요. 겜조TV 림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7월 28일에 있을 업데이트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예정사항에 언급한 것처럼 신규 영웅으로 무속성 원거리 딜러 넘버나인 미스크롬과 신규 재화 꿈의 진화석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수지의 뱀 간부로 알려진 미스크롬의 속성은 무속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프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파티 버프는 치명타 확률 플러스 40%네요. 일반 공격 분리파티는 라이프를 난사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보조 무기에도 추가 라이프를 장착할 수 있으나 공격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네요. 이 보조 라이프는 전용 무기 효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용 무기 블랙맘바를 착용하면 일반 공격 적중 시 초당 공격력의 100%만큼 피해를 주고 대상을 침묵시켜 2초간 무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능력은 5초에 한 번만 발동합니다. 또한 일반 공격에 히든팽 능력이 추가되어 히든팽 사용 시 보조 무기에 착용하고 있던 라이플의 무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는 피해량이 50%, 상태 이상 수치가 30%만 적용된다네요. 사용 시 무기 기술 충전 시간이 2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주무기의 무기 스킬과 보조무기의 무기 스킬을 두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블랙맘바를 양손에 착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 없던 침묵 능력에 추가 무기 스킬 사용 능력까지 기존에 없던 기믹이라서 전혀 예상이 안 갑니다. 연계기 인비저블 바이는 매설에 든 쥐레를 폭발시켜 대상 주변에 초당 공격력의 300%만큼 광역 피해를 주는 공격 스킬입니다. 오성 개방 특수 능력 아들의 날리는 파티형 기술 사용 시 5초간 주는 피해량이 30%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이 15% 감소합니다. 특수 능력을 봤을 때는 협동전이나 3대3 팀 데스매치에서 활용도가 떠오르네요. 함께 진행되는 픽업은 미스크롬, 미래기사, 나리, 녹시아, 레이, 아라, 티니아, 가브리엘, 파르바티입니다. 신규 재화 꿈의 진화석이 추가됩니다. 꿈의 진화석은 비기너 미션, 상점, 이벤트, 패키지 등에서 획득 가능하고 상점의 경우 영웅 성장에서 히어로 크리스탈로 꿈의 진화석을 구매할 수 있다니요. 또한 신규 재화가 추가됨에 따라 꿈의 진화석으로 구매 가능한 영웅 진화석 상품이 추가되고 기존의 히어로 크리스탈로 구매 가능했던 영웅 진화석 상품은 제거됩니다. 알레프의 기본 공격력과 상승량이, 파르바티의 기본 체력과 상승량이, 우르카의 기본 방어력과 상승량이 소폭 증가합니다. 일부 영웅의 피해 감소 각성 노드가 변경됩니다. 대상은 해소이, 미래기사, 베스, 녹시아, 가브리엘, 미아, 린, 비슈바크, 베로니카, 구중으로 이 중 눈여겨볼 만한 변화로 해소이는 체력이 상승하면서 원거리 딜러에게 주는 피해량 플러스 8% 증가 옵션이 붙고 미래기사는 방어력이 상승하며 파티형 기술 사용 시 파티 기술 피해량 플러스 30% 증가 옵션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광택 상대 외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해소이가 다시 원딜들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아레나 콜로세움에서의 무충 스사티 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팀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닉네임 상단에 마커가 추가되고 체력바 색상이 개선됩니다. 이 밖에 몇 가지 오류들이 수정됩니다. 농장의 오픈 조건이 월드 7 클리어 시로 변경됩니다. 오픈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대장간 및 포탈의 이용 조건이 월드 13 용사규의 시험 퀘스트 클리어 시로 추가됩니다. 집의 최대 레벨이 6레벨로 증가하고 제작 가능한 텃밭의 개수가 36개로 확장됩니다. 매일 상품이 갱신되고 신규 작물의 씨앗을 판매하는 캐러밴 상점이 추가되고 커피, 히어로 크리스탈, 강화 망치, 경험치를 수확할 수 있는 신규 작물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곳을 통해 기존 상점에서 살 수 있던 유물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니요. 원정대 스테이지 입장 파티 프리셋 화면에서 현재 파티의 유물 획득 확률 증가 수치가 표시됩니다. 대장간에서 선택 중인 유물 아이템을 장착한 영웅 정보가 표시됩니다. 부여 계승 진행 시 아이템 등록을 하더라도 아이템 목록에 표시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유물 계승 시 재료 아이템 목록에 현재 장착 중인 아이템도 표시되도록 바뀌고 재고되는 옵션의 수치가 표시됩니다.
많은 후보생들을 울렸던 후보생 6등급 승급 아이템 각종 증명들이 상점에 추가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황금 꽃잎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회차에 따라 필요한 양이 증가합니다. 길드레이드 2월 기능이 개선되어 2월된 파티를 저장해서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즉 2월된 파티가 있더라도 다른 파티로 길드레이드 스테이지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길드레이드의 순위, 레이드 일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길드 내 순위에 합계 데미지 탭이 개선됩니다. 길드 내 순위에 몬스터별 탭이 추가되어 몬스터별로 순위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밖에도 참여 기록 탭이 개선되고 1차별로 합계 데미지와 전투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던전 부스트 기능이 재화 던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10회 횟수는 공유됩니다. 여름의 여관주인 로레인의 일본어 음성과 변경 가능 일러스트가 추가됩니다. 파티크래셔 매드 팬더단의 일본어 음성이 추가됩니다. 카마졸랜드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협동전 모드가 변경됩니다. 협동전 모든 지형에 라보스 박테리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규 컬렉션 일종이 추가됩니다. 진화석 던전과 관련된 신규 비기너 미션이 추가됩니다. 빙고보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길드레이드, 방과후 서바이벌이 진행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